지금 고양이가 되게 위험하게 있거든요.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진짜 손 쓸 수가 없고요. 밤에 자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더라고. 요새 일이 늘진 것 같아. 느낌이 늘지갖고 들어가고 달아에도 늘지고 난 그리 된 것 같아. 화살은 많이 컸어요. 화살이 지문 두 배만 했어요. 실례합니다. 저 옆집인데 문 잠깐만 열어주실랍니까? 실례합니다. 옆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어 찾아봐야겠습니다. 근데 요 주위에 조건에 있긴 있어. 절대 멀리는 못 가지. 아, 무시 이랬었고. 죽일라고 이불로 그랬는 것 같다. 안 그러면 화살로 쌀 일이 없지. 그러면 쫓고 보내지. 고양이, 고양이는 안 봤어요.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인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넘어온 것 같아요. 그래가 살아있는 거 참 대단하다. 불쌍. 한명 와요, 엄마. 어째서 이렇게 큰 화살이 또.
화살이 이미 좀 유격이 있어요. 그 얘기는 벌써 화살이 지나간 자리로 염증이 생기고 창상이 이미 넓어져 버렸던 얘기죠. 이 화살 주변에는 이 감염증이 많이 진행되었지 않을까.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. 안되겠어 안되겠어 위험해. 꼼짝을 안해. 움직여줘야 되는데. 끝부분에 딱 매달은 게 좋아요. 확 당길게, 확 당길게, 오케이. 자, 수돗, 수돗. 조금만 참아, 참아, 참아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조금만 참자. 아니, 화살 자체가 너무 위험한 위치네. 아이고, 저래, 화살 살, 저래 살긴 살겠나? 화살 너 죽네, 웃으러 가. 사람도 마도 죽어 삐겼는데, 저거는 사람 맞다, 뭐. 아. 어떻게 이렇게 완전 복강을 간통했습니다. 뭐 빗맞은 게 아니라 완전 몸을 간통한 상태입니다. 상황은 좀 많이 심각할 것 같아요. 몸 밖에 화살 부분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칫 이동 도중에 다시 움직이게 되면 더 큰 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. 트레이스랑 전체 거부에 홀다 올려놨어요. 천만 다행인데요. 콩팥이라든지 간, 비장, 위험한 장기들의 손상은 피한 것 같습니다. 이 화살이 들어가서 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 이 간통력으로 봐서는 이 화살은 몸을 뚫고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. 걱정은 좀 돼. 그 화살을 빼는 과정에 날카로운 화살의 끝부분이 혈관이라든지 주변 장기를 건드리게 되면 심한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고.
양궁형 화살이에요. 양궁에도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컴파운드 보호에 쓰는 화살입니다. 이게 컴파운드 포인데 어설프게 꽂혀있다는 거는 파운드가 낮은 파운드 초보자를 쓴 수준 그런 파운드가 수준이면 이런 식으로 걸쳐져 있습니다. 이게 호기심에 싸운 거야. 호기심에 죽이려고 쏜 게 아니고 이게 스포츠를 즐기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피해를 보는 거죠. 이게 활만 들고 다녀서 맞은 위치를 보니까 좀 더 근거리에서 쏘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연습이나 뭐 사고에 의하고 난 것보다는 내보다 낮은 위치의 목표물을 고유적으로 내려보듯이 중도전에 꽂아야 이런 식으로 파석하기 나옵니다. 살아있는 그 동물을 조준해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죠. 명백한 범죄입니다. 지금 회복되는 걸 봐서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?
굉장히 빨리 살이 차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추가적인 수술 없이 지금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.